그러면 아들은 여자친구 있습니까? 없어요. 아 진짜요? 예. 네. 아 커서 그냥 4살 차이 나네. 옛날에는 4살 차이가 제일 좋은 궁합이라고 그랬잖아. 아 뭐라 얼굴도 안 보고. 어 뭐 그랬다네. 잘생겼어요. 아들 잘 해봐서 바꿔줘. 아 행님을 아버지 닮았어. 행님을 많이 아버지를 많이 닮았어요. 얘. 아버지 닮았죠. 아 오늘 땀을 많이 흘려서 그런가? 와 이렇게 배고프지. 그럼요. 많이 드세요. 예. 부지런히 드세요. 아니 어머니 밥이 너무 맛있는 거 같아요. 아 잘 먹죠. 예뻐요. 남은이가 너무 예뻐. 게장 하나 먹어봐. 근데 오늘 화사가 생각해보니까 밥 먹는데 문득 이 먹으면서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 생각 많이 날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래요? 어렸을 때 전주가 또 맛의 고장 아닙니까? 손맛의 고장이잖아. 네. 근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서울 올라와서 혼자서 이렇게 일하다가 이렇게 했거든요. 그래서 저도 집밥을 되게 자주 잘 먹고 싶어도 못 먹고 그래요. 가끔 오세요. 네. 어, 그러세요. 뭐 건전되면 이런 사촌인데 장함도. 네. 어. 감사합니다. 찜만 건너면 되는데. 아 너무 맛있어요. 1년에 그럼 집에 한두 번 갈 정도야? 아니면 아예 못 갈 때도 있어? 작년에는 한 번도 못 갔던 것 같고 이번에는 이제 제가 아빠 모내기 하러 하실 때 갔다가 왔어요. 남원 쪽으로. 아 그래서 좀 모내기 좀 도와드리고. 저 그냥 구경하고. 근데 아빠가 이제 숙녀 발 못생겨진다고 안 시키세요 아빠가. 나는 동시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화사도 24살이거든 얘. 어렸을 때 먹었던 엄마 해줬던 집밥이 그립다 그러잖아요. 맞아요. 먹고 싶고 네. 지금 막 따님도 지금 독일에서 얼마나 엄마 해준 집밥 먹고 싶겠어. 와. 네. 독일에. 이거 깨리. 요거하고 김치밥 먹고 싶어가지고 이걸 한번 부쳐준 뜨고 있어요. 해가지고. 아니, 이 방송 보면은 독일에서 따님이 진짜 보면은 깻잎이나 이거 다 생각날 것 같아. 맞아. 독일에서 아마 내가 그쵸? 방송 보고 펑펑 울 것 같아. 아 저는 울 것 같아요 만약에. 엄마 아빠가 TV에서 나오면 그리우니까 그죠? 어, 이건 뭡니까? 홍삼이에요. 홍삼? 예. 네. 이거는 네. 민들레요. 민들레? 예. 네. 홍삼에다 민들레 넣어서 팍 끓이는 거예요? 약대라고요. 예, 네, 아 약대라고? 예. 네. 이야 이거 다 좋은 게 생겼다. 또 해야겠다. 감사합니다. 이제 뭐 끼를 알아놨겠다 뭐. 땀 흘리고 힘드니까. 알겠다.